12시 15분. 당연히 주말이죠. 헬로우. 하이.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빨리 일어나. 이러다가 하루 다 가. 아이 선배님 하시고. 아, 진짜? What up? 반갑습니다. 어, 너 진짜 잘생겼다, 오늘. 저 붓기 다 빠져서 그래 지금. 나왜 붓기 안 빠지니? 살이 찐 거겠지? 땀쫙 빼니까. 나도 쫙 뺐는데? 오늘은 나의 날. 아, 살이 좀 쪘어. 찔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지금. 아, 찔 수밖에 없었어는 아니지만, 이게 스케줄 너무 이제 꽉꽉 차 있어서 든든하게 안 먹으면 진짜. 저 만져봐요. 되게 그죠? 안 내리고 있는 거야? 어? 안 내리고 있는 거야? 어, 많이 붙었네. 세상이 내용에는 살좀 붙어야 돼가지고. 아, 살도 문제인데. 아, 이제 피부가 진짜. 그쵸? 이제 슬슬 힘들어요. 예. 좀만 더 버텨라. 이거 얼른 좀 버텨야지. 빨리 그래 다 압출해야죠. 헬로우. 헬로우 픽스. Thank 예. you, 시카고 픽스. 재밌었죠? 잠깐만, 마실 거좀 먹어. 저희 약간 좀 유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무대하는 만큼 열심히 먹고 굉장히 너무 맛있어요. 케이트림도 맛있고. 케이틀린? 케이트림? 이게 진짜 맛있대요. 짤리. 그래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고기도 맞아요. 너무 맛있고.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그거 같아요. 한국에서도 아 이름이 뭐라 하더라. 케이크 아이 뭔지 알것 같긴 해요. 되게 얇네요. 아까 공연장에 저희 대기실에 있던 과자 좀 가져왔어요. 라면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너 먹으라고. 진짜로? 어. 거짓말. 아, 저 용이가 라면을 좋아하더라고 요즘. 여기 세 개나 먹었어요. 아침에 이게. 교실 못 먹으니까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쵸. 같이 먹자 해놓고 30분 기다리게 해놓고 끝까지 자고. 거의 기억이 없어. 나 혼자. 형이 근데 중간에 말했던 기억 나서. 아, 주스 먹을래? 여기 다른 호텔은 로비나 꼭대기 가면은 밥 먹는 데 바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밥 먹는 데 없는 거야. 어디서 먹었어요? 그래서 로비 가가지고 oh sorry, where is the black forest? 그러니까 그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따라가라고. 어, 땡큐.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통 룸 넘버를 적어놓으면 이제 호텔에서 그, 아니 주최 측에서 결제해주시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또 레스토랑처럼 돼 있어요 여기는. 왜요? 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룸 넘버 웨어 이러니까 어유 어우 물어봐서 아 오케이 혼자 들어가서 조용히 먹고 나만 콜라를 안 주신 거여서 어 쏘리 하고 10분 뒤에 코크 플리즈. 누가 같이 안 가져가지고 혼자 외롭게 먹었지. 웃긴 거뭔줄 알아? 아침에 형이 단톡방에 사진 올렸잖아, 조식 사진. 야, 배신감 느꼈어. 왜나안 데려가지? 당신이 잤잖아요. 그래갖고 아, 병훈 형이랑 같이 먹으러 갈까 했는데 아니 그냥 오늘 믿고 쇼핑 갔죠, 그냥. 강제로 데리고 갈라 했는데 너 말투가 그거였어. 딱 뭐야? 영화 밥 먹으러 가자 한 3초 있다가 에 아, 이랬었어. 진짜로? 아니, 아, 강제 들어가도 돼. 나 화는 안 내, 내가. 화가 내잖아 너 오늘도 나 때려가지고. 오, 이거 어디였어, 이거 상처? 내아 상처? 지웠어 그거. 됐어? 아, 좀 아팠어. 내가 같이 먹고 내일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요. 내일 또잘 돌아다녀 봅시다. 여기에 오케이. 그리고 여기 좀 너무 이뻐요, 여기. 딱그
저희 그 뭐야? 아, 말 못하네. 좀 걸어가면은 호수가 나온대요. 호수가 진짜 커요. 한국보다 크다는 것 같던데? 아, 오, 진짜. 그 바다가 아니래요? 호수래, 호수. 어? 한국보다 크대요. 호수가 한국보다 크다고? 엄청 크더라. 진짜 거대한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용희 말하면 안 되지만 용희 씨한테 말했던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 찍는 거. 어떤 거요? 그거 내일 찍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좋아. 아, 사진도 많이 찍어 봅시다. 이것도 서프라이즈로 드릴 거기 때문에 비밀 얘기했고요. 맛있네요, 이거. 아, 상어머니 셀카 당연히 있죠. 셀카도 있고 용이가 엄청 이쁘게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뭐그 피부 보정만 하고 올려드릴게요. 뭐 하나 오늘 얘 사진 찍어서 지금 좋은 날? 그쵸? 저도 일단 올려드릴게요. 사진 잘 찍어줘서. 예시로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셀카도 당연히 찍어놨죠. 용이랑 찍은 사진도 굿. 오늘은 한쪽 사과머리 했는데 마지막 공연인 뉴욕에서는 양쪽 머리 할 거예요. 앵콜 때. 알바 있네, 돼요. 머리 있네? 알바? 누가 알바 하신다. 화이팅! 그니까 나 이거 순간 그 팬분들이 형 머리 뭐 이렇게 하시길래 오, 뭐 붙었다고 때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거더라고. 맞아, 붙은 거야. 입술 피어싱도 할것 같아요. 그 초반에 하고 어차피 이게 빠져요. 하다 보면 꽉 조이는 게 아니라 하나 빠져가지고 용희씨도 사과머리 해달래요. 막공 사과 때, 버려. 앵콜 때 사과머리 같이 합시다. 그래요, 좋아요.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그거 되려나? 돼요. 되게 막 머리만 똑같잖아. 스프레이로 세게 안 해놓으면 돼요. 저 오늘 했어요. 오케이. 오늘도 공연 때 픽수분들이 이렇게 찍어주신 영상이랑 사진 봤는데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 사진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Wait a minute. 금방 올립니다. 빠르다 댓글이 우직했어. 오늘 사운드체크는 무슨 곡 했어요? 말해주세요. Just imagine that. 저는 숨만, 오늘 숨하고 이매진이랬는데 숨만 처음 보여드린 줄 알았는데 이매진도 처음이래요. 그래요? 이매진 한 적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니까요. 안무도 되게 많으시고. 그쵸. 이매진은 안무가 없죠. 그래도 진영 씨가 멋지게 짜주지 않을까요? 이미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 그쵸. 뭔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 앨범들 노래들 보면 있는 생각도 많이 나고. 양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앨범. 물론 다른 앨범도 좋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때 기억도 많이 나는 것 같아. 미국 투어 때 돌면서 너무 많다. 그 뭐야. 됐어, 됐고. 미국 투어 돌면서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무비스타를 엄청 좋아해 주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 다른 노래도 너무 좋아해 주시거든요. 다 크게 따라 불러주시고 하는데 맞아요. 무비스타는 진짜 인이어를 뚫고 들어와요. 인이어 맞아요. 양쪽 끼면은 잘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호응 소리 듣고 싶으면 한쪽 빼고 하는데
양쪽 끼고 할 때가 있었어요? 다 들려요. 무비스탄 세이빈 들어와요. 정글도 만만치 않게 그죠. 홍해주시는데 그걸 2대 정도. 응원법도 다 해주시고 노래도 다 따라해주시고. 그 개인적으로 와츄원티드 병문안 그랩 파트를 너무 아, 잘 따라해주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깨리 열려온 소리. 아, 아닌가? 거기만 깨리 나는. 거기를 저도 가사가 헷갈리는데 다 외워주셔가지고. 앙콘 하고 싶죠. 저 한국에서도 저희 너무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제 그게 틀리시면 좋겠어요. 목잘 아껴놔요? 기분 잘 아껴. 아, 이것도 스포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아 없어요. 오케이. 그냥 좀 하고 목 관리 싶은, 잘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아, 젤리입니다. What is your today? 예. 네. TMI 하나 해달래요. TMI. 제가 원래 잘못 사요. 용이 오늘 쇼핑했어요. 와, 용이 항상 쇼핑을 하면 보기만 하고 맞아요. 아, 뭐 별로 이게 이래요. 맞아요. 돈을 써본 사람이 또잘 써본다고. 와, 근데 그게 이기는 것 같아. 저 어렸을 때부터 쇼핑 같은 걸잘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슬리퍼 샀어요 오늘. 이쁘더라고요. 멋있죠? 보자마자 바로 샀더라고요. 딱 용이 스타일 딱 댄디하고. 코스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코스크. 코사인. 용인은 진짜 쇼핑 가면 항상 보기만 하고 안 사거든. 용아, 좀 사. 일단 내일 좀 사려고요. 내일은 살 거야, 그지? 형이 또 들어가주면. 예. 네. 저랑 현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보면 이쁜데 사고, 맞아요. 이쁜데 사고. 근데 난 그게 부러워. 잘 사니까. 저는 용이가 부러워. 왜냐면 그쵸? 돈을 너무 막 쓰니까. 서로 부럽죠. 오늘 내일도 이쁜 거 있으면. 잘 찾더라. 나는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뭐 한국이면 내이뭐 지도에서 뭐 찾아서 본다고 하는데 뭐로 봐요? 구글맵? 구글맵 구글맵? 한글로 치면 다 나와요. 아 진짜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야, 내가 보기엔 용이는 착해서 뭔가 그냥 끝까지 다 따라가시는 느낌이고, 쇼핑하기 싫은데. 약간 현석이는 약간 이제, 형이 뭐살거 사면 이제 약간 좀 바로 이제 슬슬 들어가자 이러고, 병문이랑 진영은, 아, 진영이 아니다, 병문이 형이랑 진영이는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쇼핑하다가 나도 가야겠다 하고요. 저는 약간 진짜 구석구석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만약에 내일 쇼핑을 하면은 같이 다니다가 저 따라다녀요. 아, 길게 감사할게요. 쇼핑할게요. 매니저님 또 감사드리죠. 되게 그죠. 막잘 맞아. 찾아다 저희 찾아가지고. 아침 일찍 갈라 할 때마다 진짜 일찍 일어나서 같이 가주시고, 그 인스타그램에 같이 선글라스 써준 사람입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좋으신 형이죠. 멤버, 재밌으시고. 예, 항상 텐션 좋고, 그리고 진짜 저는 뭐라 해야 될까, 아직도 대박이라, 아니,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저희 엄청 그래도 꽤 오래 봤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희를 존중해주면서, 존댓말 해주면서, 맞아.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그게 진짜 본받을 점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실내 토크에 나오신 맞아요. 두 번째, 실내 토크에 두 번째 건호 맞아요. 형님이신데, 진짜 이분께 너무, 이쁘게 크롭해 갖고 저는 보내주면 될 예, 너무 좋으신 분이죠, 진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멤버라 해도 될 정도로. 그게 그거 아닌가요? 문 두드리고 도망가기? 아니야? 시카고는 춥습니까? 좀 추워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래서 밥 먹으러 갈때 진영이 반팔 반바지 입고 갔다가 바로 죽을 뻔했죠. 진영이는 원래 추운 걸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나 엄청 어제 추워하더라고요. 진짜 추웠어. 저 추웠어요. 저 반바지 입었는데 춥고. 아, 반바지 입었지. 아침에 현석이랑 매니저랑 승훈이랑 갔다 와가지고 쇼핑 갔는데 어떤 뭐 성당 같은 건물이 있는데 저도 종을 치는데 여기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가슴이 막 울리더라고요. 여기가 겨울 좋아한대요.
뭔가 오 뭔가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용이 막 너무 슬펐어. 아 너무 좋다. 아 그리고 형 찐텐으로 찍힌 거 있는데 목소리? 아 그래? 아 너무 좋다. 아형나 겨울 너무 좋아. 러브 유. 가슴이 떨려. 아이고. 이거 노래 이제 그 종소리를 들으려고 찍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떨려. 진짜로. 가슴이 떨린다고 막 그러고 있었네요. 진짜 좋아하더라고. 좋았어 진짜. 나 홀로 집에 찍은 데래요. 그 아, 그래요? 공항에서 캐빈이 길을 잃고 그 공항이 우리가 온 공항이고 여기서 막 돌아다니던 도망다니던 그게 여기라는데? 그럼 그 비둘기 아주머니 나온 게 여긴가? 그쵸? 그 도둑이랑 같이 어. 살짝 안 봤어요. 이거? 진짜 이거 먹고 재밌는데? 올래요. 뭐, 아니, 샤워실에서. 사이다 같은데요? 예. 네. 아, 이거 저는 괜찮아. 저 이거 저 콜라를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이거 나시 그거예요. 그 용이가 형 나시 운동할 때 이렇게 나시 사다 줘요. 그래가지고 아 미국은 사이즈가 그 팬티도 그렇고 뭐지? 크더라고요. 스몰이 진짜 커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스몰을 사면은 용이 아 스몰이 맞겠구나. 미디엄 없었고 라지가 엄청 크겠구나 해서 라지를 샀는데. 저는 그거예요. 형이 사준 티 나신 아니고. 아, 티도 근데 조금 작긴 작아요. 티는 그래도 운동할 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예. 바지는 조금. 그래서 제가 하나 받았어요. 병원 형도 줬는데 병원 형이 깜빡하고 놓고 간 거야. 했는데 다시 주려고요. 야식을 맞아요. 엄청 샀었어. 여섯 장에 한 25,000원에서 엄청 샀어. 맛있게 생겼네. 사브레 알아? 사브레? 과자? 도터 맛날것 같아요. 이게. 사브레를 몰라요? 난 화살차이밖에 안 나는데. 바다 코코넛? 그런 느낌? 아, 거기 살짝 좀더 닿는 느낌. 사브레? 사브레 모르, 아니, 보면 알아. 보면 알 거예요. 사브레인가? 뭐 사브레일 걸? 배에서 자꾸 꼬르륵 나네. 와이파이 끊겼구나. 과자 먹고 있어요, 과자. 이거 스낵. 몰라요. 근데 몰라? 모르겠는데? 뭐지? 먹으러 갔을 거야, 아마 태어나서. 사발을 모르지? 00년생은 다르다 이거네. 고소미 마가렛 이런 건 알잖아. 알죠, 알죠. 보고 고소미 생각하긴 했어요. 딱딱 이 맛이야. 어우. 귀엽네요. 오늘 너무 많이 못 먹었는 것 같아. Can you speak English again? Yeah. Today feeling is very amazing. But you coming here and I see you. Nice.
Thank you for coming. Yeah. 와 근데 오늘 느낀 건데 우리 노래 중에 제 파트 중에 제일 높은 건 숨인 것 같아. 어 아까 멋있던 거요. 와 저 살짝 어디 갔지? 아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건가 좀 거쳐. 야 별 보고 왔어요 별. 근데 막 웨이브처럼 아 죽겠다 이 정도 음보다 그것보다 음보다 더 높은데 이 높은 게 차라리 더 쉬워요 저는. 차라리 아예 지금보다. 웨이브 어디요? 어디 갔어? 이 전 이 음이 있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브이앱은 원래 뭐 예정돼 있던 건 없었는데 그냥 오는 길에 보고 싶어서 왔죠. 어 잘생겼다 너 진짜 오늘. 나도 흑발하고 싶다 너 보니까. 뭐야? 형 잘생겼어요. 아. 네 시간대가 이래서 그런지 외국분들 되게 많이 봐주시네요. 그쵸. 감기 걸렸어요. 아프지 마세요. 브라질 안녕. 갈바레조 승우나. 승우나 각이다 흑발. 응? 다음 연세가 언제예요? 컴백할 때 하지 않을까요? 그 수근이 계속 말해준대. 자신 없다고. 형. 이거 옷 좀 갈고 올게요. 덥다. 응. 전 검정 머리가 좋아요. 전 다시 머리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네요. 오! 아, 아니구나. 깜짝아. 복근인 줄 알았어. 전 그러더라고요. 말하는 날 바라보면서 아직 못하고 이렇게 나 아픈 게 한거지만 그저 love me again. 어 그거 있는데 커플티 입을까요? 가요. 그저 love me again. 넌 정말 잘 몰랐어. Baby love me again. Baby please please please. 고재 선배님? 예. 아 다시 G-Soul 선배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아 진짜요? 다 좋긴 했는데 뭔가 G-Soul 그 딱 딱 그죠? 맞아 딱 그 느낌이 딱 있어. 어 나 아침에 너 그거 입고 자지 않아? 이거 입고 자지 않아? 옷을 막 난리쳐놔 갖고 그래서 언제 다시 자냐? 아프게 한 걸 알지만 Love me again. 나는 모르게 다시 또 너의 love me again. 그땐 사랑을 몰랐어. Baby love me again. Please love me again. 잘생겼다고? 고맙다고. 아 근데 확실히 미국 투어 때는 물론 진짜 미국에 계신 픽스 분들도 진짜 많이 와주셨지만 케이팝 팬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와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포에봉 말고 다른 그 응원봉 들고 있는 팬분들도 많이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신기하다 그래서
좋았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here. 그쵸, 정말 감사드리죠. 그쵸. 이런 먼 땅에서도 K-POP 좋아해 주시고 여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기반을 다져주셨고 그리고 진짜 그 원래 아무튼 뭐 생각보다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놀랬고 저희도 놀랬고 진짜 저희 스태프분들도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 재밌었던 썰 풀어줘. 재밌었던 썰 풀어줘. 재밌었던 썰? 항상 품에랑 이런 거에서 다 말해가지고. 그쵸. 뭐 있었죠? 여기 와서 재밌었던 게. 일단 시카고 피자 먹고. 아니면 뭐 A타운이나 네버스에서 있었던 재밌었던 일? 아, 재밌었던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죄송스러웠던 게 이제 뭐 진짜 뭐 어디 뭐 저희가 쇼핑을 가거나 뭐 어디 관광을 하러 갔는데 자연스럽게 외국 피스분들을 이렇게 뵌 그런 데 있는데 아, 맞아.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사진 찍어 이게 픽처 플레이 하면서 저희 마음에서 너무 찍어드리고 싶은데 그쵸. 이게 또 이제 저희도 이제 회사 뭐 좀 그래가지고 사진 못 찍어드리니까 너무 죄송스러웠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펜을 들고 다닐까 봐요. 펜이랑 종이를 들고 다닐까 봐요. 픽처 플레이 sorry, sign, that's okay. 사인이라도 해드려야죠. 너무 죄송스러웠을까 봐요. 핸드폰에 어플에다가 노트 메모 맞아요. 그 오늘도 저희가 오늘 쇼핑하러 그 뭐지? 어제 저거 이거 자라였나? 자라였나? 한번 자라를 갔는데 이제 그 직원분께서 이렇게 혹시 CIA 드세요? 그래가지고 오 라잇! 뭐지? 자기 이제 오늘 끝나고 일 끝나고 공연한다 그래가지고 오 really? 오 땡큐! 마음은 진짜 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 했어요. 좀 이따 오면 재밌게 해드릴게요 하고 싶었는데 영어가 안 나오니까 오 땡큐!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도 아까 4시에 일 끝나고 오신다 하셨었어요. 아 진짜요? 신기했어요. 오셨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재밌게 즐기고 가실게요. 네. 뮤투어 브이로그요? 아, 뭐 물론 뭐 저희가 뭐 회사에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기대하세요. 형 진짜 그런 거 참 잘한다 진짜로. 그죠? 너무 재밌어요. 재밌었고 일단 보여드려야죠 스포를. 편집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아니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시간. 아니 너무 많죠. 마마가 쿠키 이름 뭐지? 치즈 아 체스맨? 체스맨? 디스 버터 맛.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오, 딱 미국 보이로그 미국 사진. 딱 미국 사진에는 사진 진짜 많아요. 제가 멤버들 찍은 것도 있고, 뭐 풍경 사진 진짜 많아요. 사진 뭐라지? 사진 책 하나 내도 될 것 같아요. LA네요. LA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찍긴 못했는데 LA고 되게 많은데요? 한 200대 300대 될것 같은데 새벽에 맥도날드 갔을 때고 LA 진짜 많이 찍었다 보고 싶지? 이런 리허설 하는 것도 찍었고 아 그래요? 신발 누구 거예요? 아, 샌들 건가? 스타일리스트 아. 분이네 제 슬리퍼 신고 와갖고 빌리려고 영상은 많이 찍었는데 사진은 아마 LA에서 많이 찍었고. 이것들이 있고. 용이가 저 많이 찍어줬어요. 뭐야, 이거. 그길 가는 모습다 사진이 생각보다 없네. 영상 또 많이 찍어야 돼. 여기 진짜 많다 아직은 한 40개? 30, 40개밖에 안 돼. 최고 나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거 많은데 이렇게 길거리 저도 핸드폰으로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뭐 영상 넣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섞어 쓸수 있어요. 이건 뭐야? 둘이 스테이지에 물 뿌리는 거 용이랑 공부하는 것도 찍었고 아무튼 기대랑 저도 기대되네요. 그죠? 진짜 잘생겼다 용희씨 진짜 잘생겼어 아까 아닙니다 공연 전에도 용희한테 그랬어요 형아 너 오늘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용희가 저는 뭐 항상 잘생겼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편집해서 승우 형이 멋있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와, 콜라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에는 제로 콜라랑 일반 콜라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제로 콜라랑 일반 콜라랑 다이어트 콜라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콜라 진짜 엄청 안 달아요. 맛이 살짝 다르죠? 항상 후회해요. 다이어트 코크 시킬 때마다. 약간 탄산수 먹는 느낌이에요. 뭐 하는 거세요? 해보고 싶었어. 제로 고기 다이어트 콜라 아니 달라요. 달라요? 근데 내 생각에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닌가? 아뭐 내가 알기로는 봤을 때 다이어트 코크가 있고 제로 콜라가 있고 그냥 콜라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뭐 햄버거집 가면 이렇게 우리가 타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에다가 네. 거기 다이어트 코크, 제로 제로 코크 코크, 아 이렇게. 그래요? 아, 맞아요. 오늘 한국은 어버이날이죠. 12시 넘었나? 아, 안 넘었네. 엄마한테 전화 드렸는데 미국에선 마더스 데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Mother's Day 막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빠가 속상해하겠다. 아닌가? Father's Day도 있나? 오월 9일로? 뭐하고 계시려나? 식수분들 혹시 전화 드렸나요? 꼭 전화 드리세요. 그쵸. 전화해서 별말 안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한마디. 저도 힘내볼게요. 사랑한다고 저도 카톡으로는 사랑한다고 많이 해놨는데 전화로 못 하겠어요. 그냥 막 사귀는 거야 뭐. 막 통화 끝났으면 사랑해 이러고.
방금 거실에 계신 어머님한테 전화했다고 혼났대요. 이거 같은 집 있으면 서로 전화해. 아, 일본에서도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데. 아빠... 우리나라도 어머니 날 아니었나 원래? 아니, 우리 어버이 날 아니야? 어머니 막 바뀌었다고 해도 검정고시에서. 아, 진짜? 어머니 날이었다가. 아빠들 속상하시겠는데? 맞아, 아버지들이 속상하시더라고 바꿨죠. What you eating this? 아, 피어싱? Yes. 아, Father's Day가 따로 있대요. 아, 진짜요? 어, 여기 한 픽스분이 알려주셨어요. Father's Day 따로 있어. 그치, 없으면 속상하시지. 맞지. 신기하다. When is Father's Day? 뭐 가깝지 않을까? 5월 9일? 오케이, we'll come back. 시카고 soon. 시카고 피자, 시카고 부스. How are you? I'm fine. And you? 일본어 어머님 날 다음이 아버님 날이래요. 아, 그래요? 어, 신기하네. 또 하나를 알아가네. 어, 미국도 Father's Day Tomorrow가 Father's Day. 신기 반기 붕붕 반기스. 한국은 날씨 어때요? 덥겠죠? 딱 좋다고 아까 뭐 풍해 보니까 딱 한강 가기 좋은 날씨라는데요. 한강 가고 싶네요. 아, 일본 아버님 날은 또 6월 19일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 그쵸, 뭐 미국 투어를 시작으로 이제 뭐 아직 뭐 확실 뭐 아니 뭐 정해진 건 하나도 없지만 물론 아니 정해진 건 없지만 이제 상황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Yes. 큰 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제 전 세계에 계신 픽스 여러분들을 뵈러 많이 갈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 뭐지 공방도 열렸다 하고 이제 오 진짜 음악 방송 다 열렸어요? 네, 이제 열린다고 했나 열렸다 했나? 진짜 저희 뭐야 저희 포함 진짜 모든 가수분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못했었는데 이제 다 가능해지고 있더라고요. 괜히도 떨리네요. 그쵸. 신나네. 전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전국 투어도 해보고 싶어요. 그쵸. 뭐. 약간 멀리 계신 분들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쵸. 전국 투어도 해가지고 부산도 가고 청주도 가야 돼요. 대구형이니까. 청주도 가고 뭐 진짜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싶고. 그 많은 나라도 다양하게 가가지고 진짜 많이 뵙고 싶습니다. 어, 뮤직뱅크는 이제 관객이 있으시대요. 아, 그래요? 아, 추억이다. 그치. 진짜 당연한 거였는데. 참. 일주일에 한 번씩 콘서트 하죠 뭐 그냥. 전 좋아요. 저 좋아요. 픽스분들 괜찮으실까? 꼭 만납시다. 아, 그리고 지금 아, 날씨가 또 다르구나. 감기 조심하시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름 감기가 독하잖아요, 그죠? 좋은 거 같아. 아. 아. 죽이 먹었어요? 응. 나도. 자, 뱉었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했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치즈케이크 같은 거,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가 뭐냐? 빵 있잖아, 치즈 케이크 빵. 밑에 종이 달려있는 거 뭔지 알아요? 빵 이렇게 있으면 종이 붙여있어서 드르르르. 알아요? 카스테라 같은 거 먹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카스테라.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 종이가 맛있다.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떤 얘기, 이게 진짜 별미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도 먹어요? 혼자 있을 때. 먹지 마요, 컨셉이잖아요 지금. 어? 아이 컨셉이죠. 형 안 먹어봤죠? 그걸 왜 먹어요 종이를? 그러니까 삼키지 못해요. 아 씹어요? 어 씹어요 꿈처럼. 아쉬운 적 있을 텐데. 봐봐, 인정 있잖아요. 아닌가 이거 그냥. 인정이 어디 있었어요? 아 여기 여기 없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아 인정이 있었구나. 아 신기하다. 사실 좀 지저분하긴 하죠. 근데 뭐 어렸으니까. 그래. 아 밥 먹었다. 괜찮은 말씀이죠.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 저는 고기요. 햄버거도 맛있는데 용이가 고기가 질이 약간 좀 다른 느낌? 한국이랑 갈비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어 쫄깃쫄깃해요. 한국이랑 약간 좀 다른 느낌의 갈비라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갈비 맛있었고 다 좋았어요. 약간 여기에는 이제 약간 뭔가 저희가 뭐 한식 많이 먹듯이 당연하게 드시는 것들이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여가지고 그쵸. 한국에서 이제 많이 못 먹었던 거 여기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못 먹, 타코를 아직 안 먹어가지고 타코도 먹어. 나 추천 진짜 많이 해주셨네. 멕시칸 타코 먹고 싶은 거.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뭘 모든 음식을 다 통틀어서. 저요? 저 그 고기면 아무거나. 고기? 어, 맛있더라고요. 고기 좋아할 것 같고. 형은요? 콩나물국이요. 청양고추 팍팍 넣은 콩나물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엄마가 끓여서 빨간 콩나물국 있거든요? 네. 아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맛있죠. 밥 세 그릇 비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살짝 막 그렇게 막 그립지가 않다. 김치가 김치 먹었잖아요. 아니 저 딱히 막 안 먹었어요. 그 있었을 아, 때도 그냥 막 괜찮더라고요. 아 대신 아 오늘 라면 같이 먹었거든. 김치 대신에 밥 먹으면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쵸, 얼른 컴백해야죠. 저희 좀 있으면 진짜 거의 1년이 다 가더라고요. 웨이브 한지 활동한지. 저희도 얼른 하고 싶고 말씀 드린 중입니다. 공방에서 얼른 만나요 픽스분들. 아니 감기 걸린 건 아니고 제가 콘서트 끝나면 기침을 많이 해요 항상. 그러니까 막 숨도 많이 쉬고 먼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막 기침을 많이. 닥터 스트레인지 멋있대요. 그게 그건가? 그 예고편을 본 건가 내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해갖고 문어 나오는 거? 어, 그 예고편 맞죠? 그 성공개. 어. 전투 씬을 하나 성공개 해주셨더라고. 멋있더라고요. 아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버스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아 얼른 보고 싶다 닥터 스트레인지. 저 그래서 어제 진짜 근처 영화관 찾아가지고 혼자 볼까 했어요 자막 없이.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파파고 키고 아 끼고 볼까? 근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진짜. 되게 명작이고 좋은 영화니까 한번 봤을 때 제대로 보는 게. 미리 그림 먼저 보고 나면 아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 내용을 다 알아야죠. 저는 그래도? 다 봐가지고 만화로? 아 만화는 아니라 스포를 다 했어요? 그쵸 이게 다 떠요 막. 미국 그런 막 사이트에 다 떠요. 뭐 스파이더맨 이번에 나온 스파이더맨 글 다 맞춘 분이 뭐 올린 그러니까 많이 맞추는 그런 사이트 그런 데가 있는데 네. 그런 데서 다 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들었어요 미리 개봉하기 전에. 그냥
그냥 암울하게 끝난다는데. 그럼 원래 만화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원작. 그래서 원래는 그 만화 코믹스 기반으로 하는데 대부분 그거랑 좀 다르게 하죠. 그거랑 똑같이 가면 이제 뭐 기대감이 없으니까. 게임도 조심해야 돼요. 유명한 영화 나왔을 때. 그분 소리요? 그러니까 저 게임을 하는데 어떤 이제 한창 곡성 유행할 때 곡성 범인 땡땡땡 이런 닉네임을 만나갖고 아, 조심해야 돼요. 네. 닉네임 어떡해. 맞아, 이번 다크슬이나 좀 무섭대요. 아 그래요? 그 샘 레이미 감독님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호러 전문 루소 형제님 그분들 안 하세요? 다크슬이거든요. 아, 닥터스레인지 아셨을까요? 어벤져스 그런 거 하시는 닥터스레인지는 그 스파이더맨 원조 스파이더맨 원투쓰리 있죠? 네. 그분 감독, 아, 그 감독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호러 영화 전문 감독님이셔서 영화가 좀 무섭대요 이번에. 그런 장면들이 있대. 봐봐요. 가서 아 완다비전 봤죠? 닥터스레인지 볼 거면 완다비전을 봐야 돼요. 완다비전이요? 그 스칼렛 위치 그 비전을 비전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드라마로 나왔어요. 그걸 어. 보고 봐야 이해가 돼요. 그래요? 이 연결이 돼요. 안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안 보면 이해 못해요. 완다비전 화나 있어요. 아 그래요? 왜 화났는지를 봐야 돼요. 왜 화났어요? 어차피 제 그것까지 볼 열정 없을 것 같아요. 완다 이거 말하면 피부 다 나가실 텐데. 아 나중에 말해요. 아 나중에 말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제 마블 얘기하면 다들 세팅이 없어지더라고요. 품에도 그렇고. 짧게 얘기해줄까요 그래도? 네, 짧게만. 그 완다비전 그 스칼렛 위치 알죠? 그 염력 쓰시는 어, 염력 분은, 빨간 염력 쓰시는 분. 그 뭐냐 어떤 아이언맨 같은 어, 비전 여자친구. 맞아 맞아 맞아. 둘이 사귀었잖아요. 근데 어벤져스에서 비전이 죽어요. 이거 어, 맞아, 이거 터머스가 뺐잖아요. 못 살아나요? 그렇죠. 기, 살아날 수 기계예요 기계. 그분 아, 기, 아. 기계인데 이제 그 지능이 생긴 기계인데. 네. 근데 그 스칼렛 위치라는 분이 이 힘을 마법을 써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카고예요. 시카고 마법을 빵 써서 박 우리 실제 세계에서는 그 안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쳐져 있어. 망상이 아니라 진짜 세계를 만. 어 진짜 세계를 만든 거야. 근데 그 세계 안에서는 스칼렛 위치가 만든 세계인 거지. 네. 거기서 비, 그 비전 남자친구 다시 만들고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다가 아들도 두 명이 생겼어요. 오. 근데 짧게 말하면 이 세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비전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을 아들들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완다비전 마지막에 완다비전은 흑화 마법을 배워요. 흑화 마법을 배우면 안 돼요. 점점 까매져요 손이.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나쁜 마법이에요. 근데 이걸 배워서 그 완다비전 드라마 마지막에 애기들이 엄마한테 살려줘요 뭐 빨리 우리 구해줘요 이래. 그래서 완다비전이 어 끝나거든요. 아, 그거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닥터 스트레인지 분이 찾아가는데 이제 완다비전 이제 아 완다비전 카드, 카드 팀이겠네요. 아니죠. 그 완다가 이제 흑화에서 아 자식들을 찾으러 다녀 멀티버스를 막 이동해. 오. 뭐 아이언맨 원 있는 세계도 갔다가. 어 그래요. 뭐 스파이더맨 원조 스파이더맨 있는 세계 갔다가. 근데 그러면 이제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세계가. 아 예.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 이걸 막으려 해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완다비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생긴 게 코믹스에서 책에서 네. 완다가 No Mutant 이러거든요. 네. 모든 히어로가 다 죽어요. 어 진짜요? 그 정도로 진짜 세요. 야 흥미롭네요. 그죠? 어. 이제 보면 재밌을 거예요. 대충 알기 때문에. 저랑 꼭 봐볼게요. 저 개인적으로 1 재밌게 봤거든요. 닥터스레인지 1 손이 망가졌는데 아 그쵸 그쵸 재밌었죠. 딱 찾아가는 그거를 재밌었는데 2는 진짜 재밌을 거야. 노 뮤턴트? 원래 코믹스에서는 혼자 엄청 화나가지고 착해졌다 화났나? 그래서 노 뮤턴트 노 뮤턴트 다 죽어요 진짜 싹 다 죽어요. 근데 전 아, 이번 결말도 비슷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비슷하다 들었.. 아니 뭐 물론 다 죽진 않는데 토르 히어로가 이제 망치들자 토르도 곧 나와요. 토르도 곧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응. 아 그래요? 토르 러브 앤 썬던가? 어 나오는데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그치 아까 토르도 이제 히어로를 살다가 이제 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아 진짜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그분 신 아니에요 근데 토르는? 그쵸 신이죠. 어.
용이 동공에 힘이 없다는데요? 왠지 오래 끼고 있어서 춤을 했는데. 아니 재밌게 들었어요. 저 그만큼 열정은 없지만 좋아해요. 그쵸. 재밌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블. 로키님은 이제 아예 안 나와요? 아니 로키 나와요. 로키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닥터스레인지 아직 아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썰로는 로키가 잠깐 나온다는 썰이 있어요. 아 그래요? 로키도 멀티버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있거든요. 아, 로키는 마지막에 못 보긴 했는데.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 다 살아나셨나?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게. 아 그래요? 멀티버스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옛날 로키가 막 현재로 오고 막 이제 좀 그 옛날 마블에서 버려야 돼요 이제. 평행세계 멀티버스 그런 게 다 네. 마블 때문에 나온 밈이에요? 아 그럼 모르겠어요. 평행세계 김승우는 지금 뭐라고 했다 막 그런 말들이 돼요. 아니 옛날부터 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마블 이제 그거를 극대화 잘 시킨 거죠. 끝! 어블리의 끝. 네! 휴업 하고 있습니다. 어 오셨습니까? 어우 급습니다. 그땐 사랑을 몰랐어. 물 갖다 주시면요? 그니까 저희 물 다 먹어서 또 물 갖다 줬습니다. 왜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픽스랑 같이 소풍 가고 싶어서 아무튼 마블 얘기는 끝. 아, 나 보고 싶다. 아, 예린 벨트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짱만 입거든. 탐나요 사실. 입어요. 그래도 돼요? 응. 슬 저희도 이제 화장을 지어볼까요? 피부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많이 했네 생각보다. 시간 빠르네요. 캡처 타임을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침대요? 지난번에 용이 침대에서 했고 오늘은 제 침대에서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니 뭐 이거 깔고 왔는데 뭐. 저는 이비... 원래 제 침대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호텔이랑 다닐 때는 이비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불 속은 안 돼. 옷 좀 개주면 안 돼요 픽스분들? 와 편한다 지금 그럼 시키는 거야 지금 정리 시켜달라고? 화장도 좀 지워주세요. 아, 너무하다. 아 하는 게 저도 지워주세요. 언제 지우면 돼요? 지금 다른 멤버들 다 지우고 뽀송뽀송한 게 로즈버럼이. 근데 우리 이제 픽스분들이랑 또 좋은 시간 보냈으니까. 와이니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Have a good dream. 화장 지우기 V앱은 나중에 이제 한국 가서 관리 좀 하고 좀 상태 괜찮을 때 해드리겠습니다. 캡스타임 뭐 할까요? 하나 이거 합시다. 어느 손이 아프요? 왼손이 아프요? 편하죠. 닥터 스트레인지 보자. 장거리 망토. 다음 포즈는 용희 씨가 고르시죠. 저죠? 재밌는 거 없을까요? 몰아주기? 아하 네 하면 괜찮네. 몰아주기? 안 돼. 그러면 오늘 또 우리 픽스분들 또 센스 있는 것도 재밌는 거 추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용이짱 용이짱 송은 미안해 못 읽었어요. 강아지 포즈 시범 보여주시죠. 예스. 마지막 볼 하트 해가지고 마무리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픽스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를 또 보러 와주셨네요. 좋은 주말 보내고요 다들. 아 한국은 일요일이겠구나. 바이바이. 또 만나요. 저희는 화장 지우고 자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뿅!